웃어야 할까? 아니면 울어야 할까? 르노 엔진을 탑재한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 팀의 세바스찬 페트를 두고 하는 말이다. 페트는 5일 전남 영암에 위치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예선에서 5. 615km의 서킷 한 바퀴를 1분 37초 202에 달려 가장 빠른 랩 타입을 기록하며 예선 1위로 통과했다. 폴 포지션을 차지한 데다 같은 팀 동료인 마크 웨버가 3위를 기록해 6일 열리는 본선에서도 다른 팀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F1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웨버가 예선에서 2위를 차지한 루이스 해밀턴 메르세데스 올 본선에서 견제해준다면 페텔의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징크스가 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는 역대 3차례 대회 중 예선 1위 드라이버가 우승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2010년에도 예선서 1위를 기록해 폴 포지션을 차지했었던 페트는 결선 레이스에서 리타이어로 우승을 놓쳤다. 역시 2011년 해밀턴과 2012년 웨버도 예선에서 1위로 통과해 우승하는 듯 보였지만 결선에서는 페트에게 주월당하며 아쉬움을 삼킨 바 있다. 과연 예선서 1위를 기록한 페텔이 6일 열리는 대망의 본선 레이스에서 징크스를 깨고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우승을 차지할지 주목된다.